죄송합니다. 제 시간에 왔지.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 소식에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수사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생활고를 기관한 가장의 극단적 선택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큰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결국 개인이나 가정에게만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고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이 이렇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괴리는 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OECD가 작년 말에 2.8%로 내다봤던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로 내린 데 이어서 또다시 0.2%를 낮췄습니다. 내년 성장률 역시 0.1% 내렸습니다. 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OECD는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일자리 감소와 고용 위기를 그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짚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정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조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대다수 조사 대상 업종에서 최저임금 충격으로 인해 고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폭등 부작용을 정부마저도 시인했습니다.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 주도 성장으로 성장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55조 원을 기록했고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기업이 3,500여 곳에 달합니다. 유턴시켜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제가 경영 활성화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민부담 경감 3법으로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고 소주성 폐기 3법으로 국가 경제 실패를 치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활성화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세, 준조세, 기업 승계 시 세부담 완화 등 과감한 조세 개혁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우수한 기업의 경영 지속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와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또는 연장하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께서 이 가업 상속 시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주식 평가의 10 내지 30% 할증 평가 폐지 법안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법인세 감면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해서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노동개혁과 구제개혁 역시 매우 시급한 과제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친노조, 반기업적인 구조를 경제친화적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시대착오적 규제도 모두 풀어서 신산업 발전에 동력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북한의 5곳 핵시설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미국과 정보를 공유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어제 청와대가 확인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확인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북한이 쏘아올린 것이 탄도미사일로 판명됐는데 2주 넘도록 분석 중입니다. 분석 중이 아니라 사실상 사실 외면 중입니다. 어제 단도미사일 발언 논란 말실수인지 내심이 나오다가 말씀이 엉키신 건지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도미사일 모를 리가 없으셨을 겁니다. 의미를 모를 리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기어이 단거리 미사일로 수정하는 모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급함, 초조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개성공단 방북 기업 방북 승인해주고 또 지원 100억 원 가량 대북 지원 약속했지만 지금 북한은 대략 비방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은 오리밑 무중, 탄도미사일은 영원히 분석 중, 북한의 대남 비방에는 침묵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현실입니다. 북한 눈치 보며 움직일 생각 말고 북한을 움직일 생각을 하십시오. 검경 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임 김성태 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김재원, 권성동, 염동열, 이현재, 원유철, 홍문종 의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 의원 또 패스트트랙만으로 56명 의원들이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철 의원님 그 결국 제1야당 의원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또 여러 가지 망신 주고 흠집 내고 이런 것은 한마디로 야당 탄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본인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개월 넘게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김경수 특검에 대한 보복수가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무리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큽니다. 박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수사 대상을 하고 거기에 황교안 대표도 끼워넣기 수사 대상에 넣어두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손혜원 게이트 등은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지금 소환조사 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당 탄압 멈추십시오. 그리고 편파성 없는 공정한 수사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실추시킨 참으로 창피한 역사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도 불법, 편법, 그리고 불법, 편법, 졸속이 활개를 쳤습니다. 두 차례 불법 사보임, 편법 이메일 법안 접수 시도, 근무시간이 끝나는데도 접수시키려는 꼼수가 자행되었습니다. 결국 근무시간이 끝났는데 망치와 빠르까지 등장하면서 패스트트랙 날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정치를 심각하게 후퇴시켜버린 것입니다. 대단한 정의와 승리인 것처럼 포장했던 패스트트랙의 민망한 실체는 이제 곧바로 드러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했습니다. 또 현직 판사와 검사가 학회마저 가서 현직 판사와 검사 그리고 학회까지도 비판을 쏟아내었습니다. 권력장악에 눈이 멀어서 아마추어만도 못한 법안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독재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제 땜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모두 결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검찰, 경찰을 끝까지 못 믿겠으니 직속 검찰, 경찰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제 당정 간의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지금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됩니까? 수학 공식 6개 들어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면 바로 의원정수 확대 나올 것이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태우자마자 지금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의원정수 확대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밥그릇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었던 정치가 이거 실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후일에 대한 생각 없이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이제 와서 의석수 누리자, 서로 물러나라, 이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패스트트랙의 불법, 무효는 자명합니다. 절차, 내용, 방향 모두 틀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는들 어떠한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추경 핑계대지 마십시오. 재해재난 예산은 예비 얹었으면 됩니다. 퍼주기 추경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더 어렵습니다. 결자 해지하십시오. 청와대와 여당이 풀어내십시오. 이제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할 생각하지 마시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와 관련된 원천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먼저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라고 점잖아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특히 이 정권 청와대의 말은 이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다. 위선 정권, 거짓 정권, 조작 정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청와대에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사가 말 그대로 실태조사라고 하는데 이 조작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직한 저소득층, 폐업한 자영업자, 그리고 30인 미만의 영세소상공인은 이 실태조사 표본에서 뺐습니다.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고 30인 이상 고용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만은 이렇게 조작해서 조사 자체를 왜곡하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거기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된 것만 반영하고 올해 10.9% 최저임금 인상한 것은 여기에 계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제대로 돼야 처방 제대로 나올 것 아니겠는가. OECD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말씀 있으셨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IMF에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이 과도한 인상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생산성 증가 폭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지적한 이 말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 지휘관들 청와대로 불러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대통령 얘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공허하며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국민들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게 거리가 있는가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냈다. 이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가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홍길동 나라 이거를 얘기한 거라면 국민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단도미사일 이렇게 했다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한 이 참 코미디 같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진짜 마음속에 본심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공고한 한미동맹과 철통 같은 연합 방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 말 역시 얼마나 공허하게 들립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김정은이의 대변인 뭐 이런 얘기가 왜 외신과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며 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격하게 공감하고 격한 공감의 반응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증세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한마디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주요국 경제가 다 호황인데 우리나라 경제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썼기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선심 정책만 남발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증세와 세금 폭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업과 인재 유치를 위해서 세율 낮추기에 사활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법인세 경쟁이 총성 없는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OECD 중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태리, 벨기에, 스페인, 이스라엘 등 14개국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능하고 못난 정부는 경제를 잘못해서 망가뜨리고 문제가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세금 맞는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증세와 세금 폭탄으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만큼 우리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증세와 세금 폭탄을 맞는 조세 저항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 망치기의 2년이었고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며 결과적으로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을 상식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해외로 탈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이민을 떠나거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부자들을 싫어하고 못살게 구는 것은 전형적인 좌파 사회주의자와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했던 일인데 이런 나라 중에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기업인과 부자들을 제인시하면서 세금 폭탄을 안겨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올린 것이 힘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해서 기업인과 부자들이 탈항복 현상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은 모조리 실패로 판명이 나고 있는데 정책의 실패를 감추려다 보니 결국 세금만 펑펑 쓰고 있습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 이것을 공공알바 자리로 캄프라치하고 있는 여기에 2년간 무려 54조 원이 들어갔고 또 올해 23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IMF는 최저임금이 2년간 30% 인상되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또 3 내지 4% 인상하겠다고 하는 이상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월부터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아파트 하나 간신히 마련한 국민이 재산세,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우리 경제를 망치다 보니 지금 우리 국민은 여기저기서 줄줄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처럼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망가져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심각한 경제난 속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결국 모든 것을 세금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폭망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세 저항운동을 벌이도록 합시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고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좋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지는 것이 국회 그동안의 덕목이었습니다. 여당이 야당에게 이기려는 모습은 정말 못난 모습입니다. 야당에 져주고 여당 의총에 돌아가서 깨지는 것이 훌륭한 여당의 원내대표의 역할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져주고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여러 언행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인형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옳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스스로 분열을 조장하는 입에서 나온 표리부동한 말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역사의 상처인 5.18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면서 5.18을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구태를 보여줬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남로당의 후예가 아니라면 천안함 폭침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되돌려 줘야 한다는 비아냥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 어느 곳에서도 대통령이 앞장서야 할 사회 통합의 리더십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던 낡은 이념의 잣대로 스스로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도구로 삼는 그런 모습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구창 구수라고 했습니까? 영부인 김정수 여사 또한 야당 당대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하 구분에 동참했습니다. 청와대는 매번 그랬듯이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하면서 마음 한쪽은 서해로 향했다는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차라리 아무 소리 않는 편이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은 마음이 느껴져서 참으로 믿다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들의 난타가 겁나서 그랬는지 기자 간담회는 안 하고 장악된 방송을 이용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대잔치를 했습니다. 적폐 수사에 대해서 현 정부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문건 박찬주 대장의 공감병 갑질 의혹에 대한 수사 지시를 비롯해서 장자연,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서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듯이 밝혀라.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규명하라. 그렇게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대담 중에 대표적인 거짓을 제가 언급했을 뿐입니다. 어제는 앞서 언급된 미사일, 그걸 이제 탄도미사일로 생각하고 있던 속마음이 들켜버린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재빨리 단거리 미사일로 정정했지만은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간파했습니다. 중국 사기에 도행 역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리에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으로서 상식적인 도리를 벗어나서 일을 행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중잣대로 국민을 가르고 분열을 조장해서
도행 역시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미래를 지향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는 점을 문 대통령은 하루속히 깨닫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 긍정적이다. 청년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등 대통령이 언급하는 대한민국 경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경제 지표는 정반대이고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0.34% OECD 중에 최하위입니다. IMF는 한국 고용 부진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2%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상태. 또한 4월 실업률은 4.4%, 실업자 수가 124만 5천 명 등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또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경제 성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경표, 문경포, 문재인은 경제를 포기했다. 문경절, 문재인의 경제 절망 이라며 고통의 외침을 나날이 높이고 있습니다. IMF를 다룬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나라 경제가 위기로 치닫지만 정부는 괜찮다며 국민을 속였고 결국 IMF를 초래한 내용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딱 그 모습이라며 IMF보다 더한 위기에 무서움과 절망의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하라고 합니다. 기업의 고용 창출과 투자를 위해 규제 완화, 감세를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인정하고 최소화 및 개선하라고 주장합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에 사죄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경제 기조를 수정하고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추경체를 6번이나 언급했다고 하는데 추경을 빌미로 제1야당에 대한 공세적으로 나오는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대통령이 추경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각 정당별로 당대표를 만나서 설득하든가 아니면 집권 여당의 대표를 불러서 왜 안 되는지를 논의하면 벌써 해결될 사항이었습니다. 오직 야당을 향해서 계란의 공세를 높여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추경을 통과 안 해도 좋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천의 화식 열전에 보면 최하자 여지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정치는 백성과 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 자화자찬은 경제 절망을 외치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국민과 싸우는 최악의 정치로 국민들은 반드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을 총선 밀란으로 심판하고 더 나아가 대선 봉기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권은 작년에 초중고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할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5.18 기념식에서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자유다 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결국 반대편의 자유는 없애버리고 싶고 내 편의 자유는 지키고 싶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광주 가는 것에 대해서도 한 여권 인사는 황 대표를 무시해라 이렇게 부추겼고 결국 영부인마저 황 대표를 패싱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자유, 독선적인 자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훼손하는 것, 자유를 짓밟는 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자의 후예라는 것,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신이 아닌지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대통령의 내로남불은 또 있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경제관료들을 질책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내년 총선 이후 대선 때 국가세금, 국민세금 왕창 풀겠다는 그의 발언 아닙니다. 최저임금 폭탄 인상의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그 선언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4년 전인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박근혜 정부가 제출하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예산안으로 봐서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5%, 내년에는 40.3%, 그리고 임기가 끝난 2022년에는 41.6%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죽이는 정권입니다. 국민 세금 살포 정권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지내면 되고 20대, 30대 청년 세대랄지 10대 미래 세대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한탕주의 욜로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말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를 욕했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나라 국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옛날에는 달하는이라고 했지만 40%가 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 똑같이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2주년이었던 지난 5월 9일 북한이 쏘아올린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신형 미사일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의 안보 성적표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있었던 한미 주요 군 지휘관 오찬 자리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단도미사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ICBM 같은 장거리 미사일은 장도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무슨 칼 이름도 아니고 단도미사일, 장도미사일,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차려고 하더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불태전의 결기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서는 되지가 않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무장만 해제되고 있는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책을 이루어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글자 그대로 사실상 빌공짜의 공약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북한으로부터 오지랖 넓은 지선을 하지 말라는 충고와 조롱까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 견고히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한미 공조와 4강 외교는 현재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고 주변을 겉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가 달린 안보를 형해화시켜가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안보 실정을 규탄하고 북핵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북핵 외교 안보 특위가 중심이 되어 가칭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 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영유아나 임산부와 같은 북한 동포 취약계층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영양, 식량 지원에 긍정적이었습니다만 연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과연 이 시기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금의 북한 태도를 보면 목불인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아예 시큰둥하면서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도발을 자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이 시기에 과연 대북 식량을 지원하는 것인지 대북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정부는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장 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대북 정책의 현 주소가 바로 고장 난명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가 대북 식량 지원을 반대했고 44%는 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폭기가 없으면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54%가 찬성을 하고 38%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북한이 이러한 평화협정의 내용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은 반대하는 여론이 61대 27로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속에서 강행되는 대북 식량 지원을 두고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북한은 정작 대남 비난을 일삼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저자세를 가지고 있고 인심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 비난 발언에도 문 정부가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식량 지원에 나서는 것은 민심 위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김일성의 3대 세습 독재, 잔혹한 인권 탄압과 핵미사일에는 항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을 향해서 독재자의 후에 운운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괴하고 한탄스럽습니다. 5.18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했던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김정숙 여사의 황교안 대표 악수 무시 행위야말로 남남 갈등과 국민 반목의 절정이자 이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볼 것입니다. 출범 이후 줄곧 국민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매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야당 대표에게 정치 혐오, 평가르기 운운한 데 대해 참으로 유체이탈을 넘어서 후황무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의 아직과
이전 정부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국민들과 함께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김성 북한 유엔 대표가 최근 미국에 의해서 압류된 석탄 운반선인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돌려달라고 어제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몰수해서 앞으로 공매에 붙이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지난번 미국 학생으로서 북한에 가서 사망한 원비어 가족이 북한에 대해서 5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것이 있는데 이 손해배상금에 충당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는 와이즈 어니스토퍼에 실렸다가 지금 동탄으로 환적이 된 북한산 석탄까지도 몰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일본 기업의 축소 또는 철수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 또는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의 우려로 인해 가지고 일본 기업이 영남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또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사례가 제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S사의 경우에는 직원이 4,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고 M사를 비롯한 5개 회사, 총 6개 기업은 이미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주한 일본 기업인의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제 분야는 다르다, 교류하면 되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핵심을 꿰뚫어보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러운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란 판에 이런 동문서답인 답변을 하고 있으니 현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정주 의원은 과거에 민주화 투쟁을 하고 내가 심재철 의원은 독재자의 후예인가 아닌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누구는 그 중앙정부 끌려가서 말이야 동료들 다 밀고도 하고 말이야 배신 때리고 그러는데 가진 고초 겪었어요 다. 어떤 데고 독재자의 후예에 우는 하냐 이거예요. 그런 표현은 대통령의 언사, 대통령의 언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일국에.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돼요. 그 영국인은 또 제1야당 대표를 그냥 무시하고 악수도 안 건네고 지나가고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협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 부부가. 국가 망신 아닙니까 이게. 지난 3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을 보니까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5시크럽 중에서 미국과 함께 공동 1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9일날 KBS 특집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긍정적인 경제 인식을 보여줬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5시크럽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인데 1등이 아니라 한국이 꼴찌예요, 꼴찌. 한국만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지난 19일 OECD 발표에서도 통계 집계된 22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한국이. 꼴찌. 보기 좋게 청와대 예산이 빗나간 거죠. 문제는 뭐냐. 지금 생산,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모든 주류 경제 지표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긍정적인 낙관론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거꾸로 읽는 경제인식이에요. 거꾸로 읽는 경제인식. 그래서 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를 향해서는 과거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자, 그리고 최근에 무슨 어떤 지역 얘기가 민망한데 그 지역의 그 시의회 의장을 지낸 사람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민주당 소속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의 총선에도 출마했었고 다시 거론하기조차 정말 그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살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근데 그 사건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나 이 저희 페미니스트 여성단체들은 조용해요. 근데 이 단체들이 말이죠. 이 우리 한국 당을 향해서는 또 아주 기밀하게 성명 같은 거를 발표합니다. 근데 자기네 그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의 무슨 여성 혐오 사건이나 이런 정치인 사건, 미투 사건 이런 거엔 침묵한 거예요. 이 위선적 이중성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 단체들 같이. 이게 무슨 뭐 문희사 의장 임의자 여성 출신 사건은 도리어 임 의원을 말이죠.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을 시켜요. 또 여성 단체 성명. 탈북 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사례가 많은데도 입도 뻥긋 안 하면서 대북 식량 지원 촉구 성명을 재빨리 발표합니다. 이거 한국 여성단체연합은 더 이상 페미니즘을 참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성인권단체인지 민주당 외곽 조직인지 정체가 불분명하다 이거죠. 여성이 아니라 여당을 위한 단체 같아. 그러니까 여성단체의 여자가 개심 여자가 아니고 더불어 여자야. 그죠? 네.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향적인 정파성 이거 안 좋습니다. 반성하시기 바라고. 우리 한국당, 우리 당 여성위원회를 비난하고 툭하면 우리 한국당을 향해서 막말했다고 맹목을 퍼부으면서 정작 민주당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 이중성, 정치적 편향성, 이것은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외치는 여성단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충고드립니다. 여의도연구소에서 5월 20일 실시한 주요 현안 여론조사 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대상은 주제는 언론과 포털사이트 정치 편향성입니다. 주요 내용 보고 드리면 언론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의 신뢰성 평가 항목에 있어서는 신뢰하는 편이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가 약 49%대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절반 정도만 신뢰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언론과 포털사이트의 정치적 중립성 평가에 있어서는 중립적 언론이 중립적이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0.3%, 포털사이트는 73.6%로 응답이 됐습니다. 정치 편향성에 대해서는 언론이 여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9%, 포털사이트가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로 나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논란이 되는 소위 막말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도가 지나치다고 하는 지적에 있어서 공감하는 편이다가 51.4%로 나와 있고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는 37.7%, 잘 모르미 10%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정당 지지도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렇습니다. 정부 여당 쪽의 우호적인 여론이 더 많이 반영된 것 같다는 답변이 46.8%로 제일 많고 실제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고 하는 답변은 21.4%입니다. 이 간단한 조사를 통해서 정부가 언론 장악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은 진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해석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공개로 주셨습니다. 네,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